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테러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건수는 353건에 달했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정부 문서에 오리엔탈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욕 이러한 모든 대중교통을 하나의 티켓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일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범행이 테러인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규모나 준비 과정을 보면 테러리스트가 따로 없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샌 버나디노 경찰 등은 사건 발생 이틀째인 3일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와 우발적 범행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범인 사이드 파룩이 일하던 직장에 연말 파티가 열리고 있던 자리였고 사건 직전 용의자는 동료와 언쟁을 벌인 뒤 나갔다가 아내와 함께 무장을 하고 나타나 총격을 가했습니다. 정황만으로 보면 우발적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범행에 동원된 무기 규모와 범행 과정을 보면 테러리스트의 행동을 방불케 합니다. 파룩은 범행 당시 군복에 검은 복면까지 착용하고 있었고 파룩의 집에서는 12개의 파이프 폭탄과 2,000발의 총탄이 발견됐습니다. 또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총 1,600여 발의 총탄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폭탄이 장착된 무선 조정 모형 자동차를 놔뒀고 리모컨은 도주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파룩은 미국 내 일부 극단주의자들과 접촉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하루 전 17명이었던 부상자는 21명으로 늘었고 일부 사망자의 신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마감이 한 달가량 남았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건수는 벌써 353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초과했고 하루 평균 한 건을 넘어섰습니다. MBC 방송은 총기 난사 사건을 추적하는 슈팅트래커.com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총기 관련 사건이 353차례나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한 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최근 가장 많았던 2013년에 363건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슈팅트래커.com은 4명 이상이 총격에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건을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만 콜로라도 낙태 진료소 습격을 비롯해 6건의 총기 난사가 벌어지는 등 하루 동안 총기 난사 사건이 4건 이상 벌어진 날이 올해는 20일이나 됩니다. MBC 방송은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총기류가 3억 정에 달한다며 인구가 약 3억 2천 명이라고 가정할 때 1인당 한정식의 총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제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이래 총기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테러 공격에 희생된 이들보다 50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가 담긴 전자여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범죄 기록 등 신상 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민주양당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가입국 38개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최근 이라크나 시리아, 이란, 수단 등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 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 방지용 전자여권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터폴 범죄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여행객들의 신상 조회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38개 국가 간의 대테러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특히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법안에 지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리엔탈, 흔히 서양과 반대되는 동양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쓰이면 아시안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앞으로 정부 문서에서는 이 오리엔탈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과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연방 정부의 모든 공문서에서 오리엔탈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져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방 정부의 모든 문서에서는 오리엔탈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대체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오리엔탈은 동양인을 공격하거나 비하할 때 쓰이는 낡은 용어라며 아직까지도 연방 공문서에 오리엔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수치스러워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맹 의원도 연방 정부에서는 절대 아시안을 비하하는 오리엔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또 메트로놀스까지 뉴욕 이런 모든 대중교통을 하나의 티켓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옹호단체 뉴욕시 대중교통승객위원회는 뉴욕시 일원 대중교통시설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에 프리덤 티켓의 발행을 제의했습니다. 프리덤 티켓으로 뉴욕시 내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행권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통상 버스나 지하철은 1회 이용요금이 2달러 75센트인데 반해 시 외곽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는 1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지하철만 항상 붐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를 프리덤 티켓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요금을 6달러 50센트 정도로 책정하면 시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전체 좌석 점유율의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현실성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올 한 해 일어난 뺑소니 교통사고는 무려 3만 8천 건입니다. 그런데 도주한 운전자의 체포율은 고작 31건, 0.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뉴욕시에서는 3만 8천 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체포는 31건, 0.07%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뺑소니 운전자 체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뉴욕시경이 뺑소니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내린 처벌 내용을 시의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두 조례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은 민주당 원내대표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뉴욕시경이 발표하는 분기별 뺑소니 교통사고 보고서에 벌금 등 처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안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운전자에 대해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뺑소니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운전자에게는 사망자 없이 차량만 파손됐을 경우 벌금 $1,000, 부상자 발생 시 최소 $2,000에서 최대 $10,000, 사망자 발생 시에는 무조건 $1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주의 건물주가 신축 건물 면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건물을 렌트 안정 아파트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세금 환수에 벌금도 부과되는데요. 1,800여 가구가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에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뉴욕 주지사실과 뉴욕주 검찰청, 뉴욕시장실은 뉴욕주로부터 신축 건물 면세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하지 않은 128개의 업체 또는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1,823가구를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건물 개발에 대한 세금 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면 건물주는 신축 건물을 뉴욕주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과 뉴욕주 검찰 그리고 뉴욕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은 이 면세 혜택을 받고도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하지 않은 194채의 건물주에게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한을 받은 건물주 중 일부는 당국과 등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는 아직까지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로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납중독은 운동마비나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뉴저지주에서는 연간 3천 명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가 납중독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저지 스팟라이트는 주 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올 들어 지난 11월 13일까지 6세 미만의 영유아 3,110명이 납에 중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는 혈액 1dL에 납성분이 5mg 이상인 상태를 납중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유아 납중독 진단 건수가 연 2만 건을 넘었지만 2004년 주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도 매년 3천에서 5천 건의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악, 패터슨, 저지시티 등 저소득층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오래된 도시에서 납중독이 많았습니다. 주로 납성분이 포함된 오래된 페인트나 오염된 토양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6세 미만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하원에서는 2016-17 회계연도에 납중독 예방 예산을 $1,000,000 증액하자는 법안도 상정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집이라고 하면 좁고 허름한 창고 같은 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발상을 뒤엎고 버려진 컨테이너를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고급스러운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초호화 주택이 즐비한 미국 롱아일랜드 햄튼시의 한 2층 집. 수영장과 널찍한 발코니. 고급스러운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는 인근의 다른 고급 주택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진 선박 컨테이너 6개를 재활용한 겁니다. So this is sort of the first luxury green home in the Hamptons made from shipping containers. Well, the owners wanted to do a different project, so they decided to go with the shipping container to fit in with the green movement. 과거 컨테이너 집은 대개 박스 원룸 형태로 비싼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고급 주택가에도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shell of it, the container is actually much stronger than your typical construction. 공간을 넓히려면 컨테이너 여러 개를 이으면 되고 층을 높이려면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It took about 8 months from start to finish to build the house, but the superstructure of the house, which is the container portion, was up in 4.5 hours. 애리조나 피닉스시에 최초로 건설된 컨테이너 아파트촌. 컨테이너 외관을 그대로 살린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하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 feel that the exterior matches the context of the neighborhood. It's kind of rough and raw, but also really refined. 내부도 아늑한 거실과 안방, 주방이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돼 있어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임대 문의가 폭주하며 인기를 끌자 피닉스시는 향후 컨테이너를 활용한 대형 아파트 건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these just sitting there doing nothing. So we can repurpose these into living quarters. 최근에는 거주지로서뿐만 아니라 독특한 컨셉트의 상점, 건물 등으로 무한 변신하고 있는 컨테이너. 자연재해나 치솟는 월세의 피난처에서 친환경 고급 건축 자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내년도 재외동포 정책 관련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김성곤 국회의원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결과 내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올해보다 6.4% 늘어난
551억 6,20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 186억 9천만 원과 재외동포 교육 사업 152억 3,900만 원,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이 57억 6천만 원 등입니다. 브루클린 검찰이 5일부터 마운틴 레바논 교회에서 경범 티켓을 기각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민자들의 경우 마리화나 소지, 노상방뇨 등 사소한 경범 위반 티켓으로 체포될까 두려워 법원 출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하면 티켓을 기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뿐 아니라 뉴욕시 5개 보루에서 경범 티켓을 받은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플래시즈 파크 한인회관에서 법률과 세무, 보험 분야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법률 분야에는 나영곤, 박재홍, 사라김 변호사가 파산, 가정, 이민법,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률 문제를, 세무 분야는 김동호, 성정원 공인회계사가 개인 및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와 해외 금융자산 신고 문제를, 보험 분야는 이윤희, 캐니킴, 오경준 보험 대리인이 참여합니다. 구세군 뉴욕 한인교회에서 오늘 19일 오전 11시 제5회 이웃사랑 나눔 축제를 엽니다. 나눔의 축제는 그동안 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진행되고 점심 식사와 선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티켓을 소지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고 티켓 배부는 7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 300명에게 제공됩니다. 또 구세군 자선 냄비는 플러싱 H마트 유니온점과 한양마트 노던점 등에서 모금 활동도 진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가끔 구름만 끼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